해요. 저는 이제 그 저번에 제가 사왔던 과자인데요. 그거 쌀 누룽지 스낵이라고. 이제 일반 이제 마트에서는 이제 시중 그러니까 시중에는 일반 대형마트에서는 안 팔고요. 이게 코스모제과라는 이제 그 식품 그 이제 제품이다 보니까 일반 마트에서는 안 팔아요. 홈플러스 이런 데서는 안 팔고요.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석전에 이제 그 365 할인마트라고 할인마트란다. 할인이 아니고 이제 한일마트라고 있어요. 여기 석전동에. 거기서 이제 제가 산 건데 이게 제가 좀 먹고 이 정도 좀 남은 건데 이게 한 봉지 1,000원 정도 하거든요. 인터넷에서도 거의 한900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기 딱 보시면은 일반 누룽지 과자처럼 막 해가지고 마치 콘치 모양처럼 생겼죠. 근데 맛은 약간 달콤한 맛도 나고 고소한 맛도 나고. 근데 약간 짭은 맛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약간 고소한 맛하고 단맛이 좀 나요. 짠맛이 뭐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살짝 나는 정도? 그래서 뭐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거의 진짜 누룽지 같이 해가지고 찍은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맛은 저렴하더라고요. 약간 콘친 모양처럼 생겼죠. 이게 약간 이제 콘친 모양 같이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게 시중에서는 잘안 팔고요. 저도 여기 한 군데에서밖에 안 팔더라니까 그한 곳에서만 구했거든요. 시중에서는 잘안 팔고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형 할인마트 이런 데서는 안 팔고요, 주로. 저도 이거 구한 게가 이제 한인마트긴 한데 뭐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대형 한인마트 정도까지 아니어서 근데 이게 중간 정도 하는 매장인데 조금 크긴 큰 편이죠. 일반 이제 매장보다는 조금 큰 편이라고 해야 어쨌든 거네. 그 어쨌든 이제 약간 누룽지 맛과자 그게 좀 많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기대시면 한번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약간 추천해드려요. 그 단맛이 많이 안 나요, 나긴 나도. 진짜 약간 고소한 맛좀 많이 나요. 누룽지 맛처럼 해가지고. 칼로리가 545칼로리요. 거의 이제 밥두 공기 칼로리랑 맞먹는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쌀하고 벌꿀은 국내산에 썼다고 하더라고. 이제 근데 벌꿀이 이제 사양 벌꿀이에요. 여기 사양 벌꿀이라고 딱 이제 적어 놓으셨어요. 보통 사양 벌꿀이라고 해도 국내산이라고 해도 좀 비쌀 텐데 제가 보기에도 요즘에 과자 사 먹으려면 거의 1,200원, 1,500원, 1,600원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 1,000원에 양이 진짜 많았어요. 원래는 요 정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손 정도인데 이 정도인가요? 어쨌든 이 정도는 이제 들어와 있는 정도예요. 원래 지금 먹어서 그렇지 진짜 많이 들어 있는 정도예요. 이게 중소기업가서 일반 시중에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튼간에 여기까지만 소개할게요. 다음에도 뭐 다른 먹거리도 좀 소개해드리고 그러려고요. 빠이.
안녕.